연구관님, 벌써 2024년이 시작됐는데 혹시 신년 계획 세우셨나요? 지원쌤은 뭐 올해 계획 짠 거 있어요? 저는 올해 못다한 공부와 연구를 조금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.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는 1월 1일도 신정이고 또 2월 달에는 구정이라 불리는 설이 두 번 있는데 왜 이렇게 설이 두 번이나 있을까요? 설 두 번 있으면 나쁜가요? 저는 좋죠. 두 번 쉴 수 있으니까. 근데 그 이유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. 사실 음력 1월 1일을 우리가 설이라고 했어요. 그러다가 1895년에 대한제국에서 양력을 공식 달력으로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양력설과 음력설이 생기게 된 거예요. 근데 사람들은 국가에서 양력설을 만들었지만 아 이거 개나 새는 설이다 그래갖고 개설 안 좋게 표현한 거죠. 그 다음에 또 이게 일본의 영향에 의해서 태양력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외놈들이나 서는 외설 이런 식으로 비하적으로 표현을 했어요. 뭐 국가에서는 뭐 양력을 세라 뭐 이렇게 했지만 암암리에 몰래 구정세를 중요시 여긴 거죠. 그다음 이 설이 계속 해방 이후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는데도 음력설은 명절로 인정을 안 하고 1985년에 와서 설을 설이라 부르지도 않고 민속의 날이라고 해서 하루를 쉬었어요. 그러다가 1989년에 와서 이 음력설이 설이라는 이제 이름을 되찾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3일간 연휴가 시작됐어요. 예전에는 그러면 신정에만 출근을 안 하고 네. 구정에는 출근을 하셨다는 말씀이네요. 그렇죠. 네. 그러다가 그 양력설도 3일 세고 음력설도 3일 세고 아주 좋죠. 네, 네. 너무너무 좋습니다. 이제 그러한 거를 이제 하다가 쭉 이제 91년 가서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볼 때 너무 설 연휴가 긴 거예요. 그것도 두 번이나 반대로 이제는 양력설을 이틀만 세게 해요. 그러다가 99년에 와서는 이제 1일 휴무로 해서 지금 우리가 현재 설 하면 양력설은 하루 그리고 음력설은 지금 3일 이렇게 연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.